안녕하세요. 밥구성 예술가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미대를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뭐 미대를 나와서 어떤 거를 하고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교수님이 내주는 숙제 그리고 끝나면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고 그런 것들의 대학생활을 많이 보냈었죠. 저를 깊게 뭐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3학년이 되면 사실 많이 쫄리죠. 뭘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양학과 출신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뭔가 풀어내지 못했어요. 대부분 미대를 나오면 대학 교수를 하든지 또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전공을 택해서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말 그대로 전업작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힘들지 않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배고픈 작가를 할 것인지 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서 나중에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왜냐면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거든요.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꿈을 쫓아가도 맹목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을 두고 그 꿈을 이루려고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때 당시에 뭘 잘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아이들도 잘 가르쳤고 그리고 입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입시 학원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도 꽤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아 그래 나는 졸업을 하면 배고픈 화가보다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실적으로 그때 당시 원장 선생님이 돈을 잘 버니까 학원 원장 선생님들 입시 학원 돈 많이 벌잖아요. 저는 저의 현실을 알고 바로 그쪽으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나도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학원업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정말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 방구석 예술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전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로지 한 길만 나는 외길만 이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28살에 홍대 앞에 작은 학원을 차려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학원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 제일 우선되는 거는 내 현실 파악을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여러 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이 배고픈 전업작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일을 병행을 하면서 전업작가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은 때는 학원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작가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막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졸업을 앞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작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에 알려주는 이런 작가를 하고 싶다. 그게 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니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병행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가를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캔버스도 사야 되고 물감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제 개인적인 건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정말 저렴한 물감에 질 낮은 고급스러운 재료를 써가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온전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카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요를 가지고 또 다시 또 미술 작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업 작가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뭔가 권유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 일을 하나를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게 꼭 뭐 연관된 일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작가분들도 지금 예고 출강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 예고를 나가면서 거기에서 또 자신의 개인 작업실 가서 또 개인 작업을 또 하시는 작가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그 작품이 또 판매가 안 되냐 정말 100호에 뭐 1,000만 원씩 팔리고 있고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외길 인생 가는 것도 물론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작가처럼 합리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서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좋아하는 일을 병행할 수 있게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작가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부터 입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도 남들 앞에서는 비춰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이 미술 작가의 세계는 또 다른 또 세상이더라고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생각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또 그만의 또 연륜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들이 바탕으로 돼서 나온 작품들을 이런 컬렉터들이나 감상자들이 봐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시고 또그 작품 구매까지도 이어지는 것들이 이게 미술 작가를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얻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방금 얘기했던 그 작가님도 거의 10년 동안 10년 정도는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이 알려야 되고 그리고 전시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무던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본인 스스로 해내야 되긴 하지만 오래 갈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아트페어를 나가서 그림을 매번 팔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잘 따져봐야 되는 게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게 아트페어를 나가면 사실은 요즘에야 이제 저를 좀 좋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초대전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됐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게 초대전을 받기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아트페어를 나가게 되면 이제 부스 비용이 반드시 들어요. 부스 비용이 들고 그 부스 비용을 이게 온전히 갤러리 측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작가들한테도 부스 비용을 또 같이 쉐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따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뭐 비율이 따라 좀 달라져요. 작가가 이제 아트페어 부수비를 좀 낸다. 그러면은 이제 갤러리와의 이런 계약 조건에서 퍼센테이지가 좀더 나눠지고 초대전이나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갤러리 측에서 이제 부수비를 대는 거니까 이제 그 그림의 판매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갤러리가 가져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싱가포르 나가서 판매가 됐지만 사실은 싱가포르 해외 나가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갔거든요. 부수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체재비, 거기에 또 비행기표 이제 한정이 풀렸어요. 가지런히 한 5년 정도 가져갔는데 첫 회에 그래도 아트페어에 나가서 한정이 팔려서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부스 비용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이제 해외니까 비행기표나 이런 게 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알려야지만 또 한성진 그리고 애니쿤 작가라고 그 이름을 알려야지만 제가 앞으로 또 롱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트페어를 나간다든지 그 개인 전시를 나갔을 때 대관비라는 거를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업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미술 미대를 나와서 뭐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오래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것을 꾸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반드시 멘토가 필요해요. 전업 작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오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오래 보기 위해선 이게 사실 오래 가야 된다는 건 막연하잖아요. 이게 10년이 걸릴 수, 20년이 걸릴 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조금 더 짧게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갔던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자취를 따라가면 그 길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손쉽게 아트페어, 싱가포르 해외 전시를 나갈 수도 있었고 서울 코엑스, 서울 아트쇼, 홍콩 어포터블 아트페어도 나갈 수 있었고 그분의 노하우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귀동냥 들으면서 또 술을 한잔또 기울이면서 또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또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유튜브나 뭐 영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또 다르거든요. 앞으로 또 전업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좀더 빠르게 혹은 좀 영리하게 할수 있게끔 멘토를 만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새로운 영상들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코선 예술가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포스가 함께 하길.